이번에는 익스포넌트 혹은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라고 얘기합니다. 지수, 익스포넌트, 파워. 파워는 뭐 전기, 전력, 힘 이런 것을 파워라고 하죠. 뭐냐니까 자, 5 곱하기 5가 있습니다. 5 곱하기 5는 25죠. 5 곱하기 5 같은 것을 두 번 곱한 것을 이렇게 5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5의 제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5 to the second power 혹은 5 squared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곱은 second power 혹은 squared 라고 표현하죠. second은 두 번째죠. 그죠?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세 번 곱한 거죠. 그죠? 같은 것을 세 번 곱한 것 8이 나왔는데 이렇게 같은 것을 세 번 곱한 것을 세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지금 2를 세 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위에다 작은 글씨로 3 작은 글씨로 2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. 이거는 뭐라고 하냐니까 2 to the third power 세 번째니까 third가 됐죠. 혹은 2 cubed 라고 얘기합니다. 왜 큐브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왜 큐브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건 우리가 도형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. 도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이것을 이 위에 있는 이 녀석 이거 3 혹은 2 이것을 우리가 익스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2, 5 이런 것들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에서는 이 5와 2가 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여기 있는 세제곱의 3 그리고 제곱의 2 이것이 익스포넌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잘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보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에요. 2 to the fourth power죠. 그죠? 2 to the fourth power 네 번째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니까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제곱은 4번 합해서 2를 몇 번 곱했죠? 7번 곱했죠. 따라서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. 2의 7성 7성 한국어로는 성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성 승리할 때 성이죠. 그렇게 돼서 그리고 3의 5제곱 곱하기 3의 7제곱은 마찬가지 5개 7개 합해서 12개에서 3의 12제곱 혹은 3의 12성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간에 우리 식을 알 수가 있어요. A의 M성 곱하기 A의 N성은 A가 M번 이렇게 M-factors라고 표현되어 있죠. 그죠? M-factors 그리고 N-factors factor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. 그 숫자가 7개 혹은 N개 들어가 있죠. N개 여기는 M개 그래서 합하면은 m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a의 m성 곱하기 a의 n성은 a의 m 플러스 n성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